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을까? 얼마 전부터 저는 미국에 와서 인물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썽 스튜디오의 성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달란트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들게 된 순간부터 프로필 영상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서 진행했던 애프터 썬데이 프로젝트입니다. 애프터 썬데이는 주일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9개 정도의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의 애프터 썬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You are so beautiful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저의 영어 실력을 늘리고 저의 카메라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선교의 과정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더욱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시도들과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과정들도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